마침내 우리 남편이 설립한 교회에 대미를 장식하신 겁니다. 남도창과 육자벽이 흔들리군요. 이분은 설립군들이 불렀던 예술미녀입니다. 이런 소리를 우리 풍류당에서는 배우고 부르고 있죠. 자, 보라사부님은 10년 후에 배운 것보다 지금부터 배워서 10년을 부르는 게 낫다. 그래서 풍류당에는 풍소리뿐만이 아니라 육자배기 준비하기 좋습니다. 이 육자배기에는 기다리는 사랑과 풀어야 할 사랑, 그리고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자, 육자배기와 꿈꾸는 세상이 우리 눈앞에 열리길 축원하면서 풍류당 사람들 대하창으로 육자배기 흥타령 개구리 타령 서울 삼각산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자.